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벌써 23년째 연말마다 우리 사회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많은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희망 나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나누어서 그나마 이 어려운 고비를 힘차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63억 9천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지난해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작년도보다는 약 18%가 줄은 63억 9천만 원의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도민들께서 예년에 그랬듯이 올해도 충분히 100도시를 넘어서 도민들께 나눔의 이런 문화를 실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뉴스 임지윤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와 함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도청에서 가진 행사에는 기부금 전달식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할 54대의 차량 전달식과 함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사랑의 열매 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승철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본부장이 1억 원, 김형관 현대 3호 중공업 대표이사가 1억 원을 기부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